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영천이 가장 많은 47mm, 경산 46.5, 대구 38.5, 구미 24.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19.8도까지 올라가는 등 16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였는데 내일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하지만 수요일부터는 조금 쌀쌀해져 낮 기온이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의 결핵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3,200여 명이었던 경북 지역 결핵 환자 수는 2년 만에 500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1,000명당 새롭게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를 뜻하는 발생률도 92명에서 111명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억 4천만 원이었던 결핵 관련 예산을 2011년 6억 8천여만 원, 지난해 9억여 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결핵 환자와 가족의 검사비와 환자 입원비를 지원하고 결핵 전담 간호사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며 전염성이 강한 결핵의 전파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구미 등 초고령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노인 결핵 환자 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3개 의료원과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어뢰취약계층 대상으로 결핵 전수조사 및 결핵 검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경상북도 상황을 고려해보면 결핵 환자의 증가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로 결핵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산경찰서는 고교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어제 권모군과 이모군을 대질 조사한 결과 권군이 지난해 10월 숨진 최군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서모군도 지난 2011년 8월 교실에서 최군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최군과 5차례 이상 통한 44명의 통화와 문자 내역을 분석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교생이 다닌 중고등학교를 집중 감사합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이 평소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와 학교폭력 예방 지침과 관련 프로그램을 잘 지켰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최군 담임교사, 동급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자체 징계를 위한 근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밀라노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체결했다고 주장해 시민을 기만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며 김범일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복지 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직도 밀라노시를 자매 결연 도시로 알리고 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권위를 추락시킨 대구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이 직원 부당 채용에 연루돼 지식경제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김창규 기획경영본부장을 신임 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연구원의 이미지와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도 이번 원장 선임은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식경제부의 원장 선임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손대구 교수 등 산학 연구팀은 오늘 자체 개발한 혈관 문합기를 이용해 동종간 돼지의 간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인체 간 이식이나 여러 장기 수술에 적용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대구 경북 지역의 여신과 수신이 한 달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역민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은 512억 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조 2,838억 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대출도 지난해 12월에는 6,765억 원에 이르던 것이 올 1월에는 1,02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이 열려 권영순 전 대구여협 부회장이 제16대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권 회장은 세대 간의 화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여성 권익 증진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3,600여 제곱미터 터에 시설비 312억 원, 터매입비 110억 원을 들여 3명 학교와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3명 학교는 정신지체 장애우를 위한 유치원 2학급을 비롯해 초, 중, 고, 전공과까지 모두 28개 학급 규모로 지어지며 특수교육센터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 특수체육시설과 재과와 제빵, 생활도예 등 직업훈련 기능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이 들어섭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